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 뉴스 양희애입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제15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경로 위안 잔치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인천역 광장에서 인천역 영명 부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인천시가 명품 꽃게를 홍보하기 위해 특설장터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제15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경로 위안 잔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잔치는 각 동별로 준비되어 치러지고 있는데요. 푸짐한 음식과 다양한 공연으로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신포동, 북성동, 연안동, 동인천동을 시작으로 20일 용유동까지 경로잔치가 펼쳐졌습니다. 각 동별 주관과 시간, 장소 모두 다르게 이루어지는 행사지만 어르신들을 위한다는 마음만큼은 하나입니다. 지난 9월 30일 인천 중구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의 날을 앞두고 있었던 경로잔치에 이어 중구 관내 모든 어르신들을 초대해 기쁘게 해드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잔치는 김홍복 중구청장과 하승보 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시 구의원 및 각동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홍복 구청장은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중구를 위해 어르신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각동별로 마련된 잔치에서는 각종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가 준비돼 함께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인천역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차이나타운이죠. 이제 인천역이라는 역 명판에 아예 차이나타운역이라고 부기됩니다. 수도권 전철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차이나타운역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이창민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7일 인천역 광장에서 인천역 영명 부귀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날 김홍복 인천중구청장과 하승보 중구의회의장, 구의원, 인천역장, 관계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인선 관광문화과장의 추진 업무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김홍복 구청장의 인사말씀, 하승보 의장의 격려사, 영명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인천역의 부기명 기재로 인해 각종 인쇄물과 전철 노선도의 표기도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영명은 그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오늘 인천역 옆에 차이나타운이 부기됨으로써 앞으로 차이나타운이 인천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인천 중구뉴스 이창민입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인 만큼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 아래 심포시장 상인들과 주민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토요일 심포시장 민영주차장에 있는 특설무대에서 제4회 한마음 축제가 열렸습니다. 심포시장 상인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 행사에서 모든 상인들은 한마음이 되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전무용, 벨리댄스, 라틴댄스, 여성댄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졌고 구민 노래자랑에 많은 중구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즐거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오선녀 외 두 명의 초청 가수 공연과 색소폰 연주로 이색적인 축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음 축제라는 이름처럼 모든 구민들과 상인들이 한마음으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모두가 즐거워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이창민입니다. 연안부두와 소래푸구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꽃게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인천시가 명품 꽃게를 홍보하기 위해 특설장터 한마당을 열었다고 합니다. 꽃게를 직접 잡고 게장도 담그는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9일 일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3일간 연안부두 해안광장에서 수산물 특설장터 개설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 공식 행사 개막식을 시작으로 무대 행사, 전시 행사, 참여 행사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행사는 꽃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확량의 60%가 나는 이 꽃게를 인천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서 이것을 브랜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송영길 시장과 바로 우리 어민들의 뜻이었었습니다. 이 행사는 타악 축하 공연으로 시작해 풍물패, 밴드, 비보이 공연, 퓨전 국악 등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했고
퀴즈쇼도 펼쳐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스에는 인천 바다와 꽃게에 관한 자료를 전시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중구청 상황실에서 경제활성화기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2012년 경제활성화기금을 위한 사업개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 창업, 시설개선,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활성화기금이 심의됐습니다. 이날 나봉훈 부구청장, 김규찬 의원, 전경의 의원, 조현철 지점장, 최지훈 지사장, 한용명 소상공인지원센터장 등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가스 신규 시설의 설치 자금융자 가구당 300만 원 이내이며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 자금은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경영자금은 업체당 2천만 원 이내로 빌려주는 안건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한용명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며 신한은행 중구지점의 대출 금리 인하와 신용 C등급 이하의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2012년 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참석한 모든 심의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문화 콘텐츠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문화 콘텐츠 사업은 축제, 역사자원, 게임, 영상, 음원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의 기술을 가미해 새로운 장르의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잠재성을 지닌 분야인데요. 수도권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6일 한중문화관에서 수도권 문화 콘텐츠 글로벌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 간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 간 연계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1부 현장 탐방을 시작으로 2부 세미나까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경험을 통해 심도 있는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현장 탐방은 문화 해설사를 동행해 영사관터, 공화춘 등 근대 건축물과 인천 차이나타운, 삼국지 벽화거리, 자유공원, 인천 아트플랫폼, 인천항을 돌아 한중문화관까지 도보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경험을 토대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 심도 깊은 세미나가 추진됐습니다. 도시와 문화라는 주제로 서울대 정홍익 교수가 발표했고, 이어 경기문화재단의 강진갑 실장, 인천문화재단 이현식 본부장, 건국대학교 이병민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도권의 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불멸의 가수 배호 씨를 기억하십니까? 1963년 두메산골로 데뷔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많은 팬들이 그를 추억하는 모임을 만들어 그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8일 가수 배호 씨를 추모하고 그를 사랑하는 팬들의 염원을 담은 제5회 배호 전국가요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난 8일 토요일 인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제5회 배호 전국가요제 및 노래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중구청, 경인방송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불멸의 가수 배호를 재조명하며 더불어 인천문화축제로 거듭났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배호 모창대회, 썸타임즈와 권용욱의 통기타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또한 배호 바자회가 열려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기념 음반 앨범과 기념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수익금 일부는 인천지역 독거노인 돕기 성금으로 기탁한다고 해 행사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상쾌한 아침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7일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인천환경공단 송도 LNG 종합스포츠센터에서 2011년 하반기 인천광역시청 노동조합의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는 2인 3각, 단체 줄넘기, 승부차기, 600m 계주 등 참가자들이 함께 아울러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었고 종목별 구별로 대항전을 하면서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송영길 인천시장, 류수용 인천광역시 의회 의장 및 많은 인사들이 함께 각 동별로 마련된 부스를 방문하며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 그날만큼은 자신들이 주인공이 돼 행사를 즐겼습니다. 인천 중구는 여성들의 전문 지식 및 실무 능력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호텔리아 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구직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 취약계층과 최초 수강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 중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